예, 비밀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유출하는 것, 주시고요. 유포시키는 것도 위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,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심재철 의원께서는 져야 하고요. 지금으로서는 기재위원을 즉시 사퇴를 하고, 여기에 대해서 예, 분명히 김 의원님, 사과를 해야 합니다. 정리해 주시고요.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절취 해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절취 우리말로 도둑질입니다. 해킹, 오프라인 상에서 절취, 도둑질이고, 온라인 상에서 도둑질을 해킹이라고 합니다.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. 말씀을 지금 가려서 해주시기를 바라고,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라고, 검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, 누구 대변인이신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. 말씀을 하셔도 굉장히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상황에 대해서 아시지도 못하면서 이 내용들, 지금이라도 당장 이 시간에도 접속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접속을 할수 없습니다. 망이 인터넷, 업무망이 안 깔려 있습니다, 여기는. 그러나 의원실에서는 지금도 열려 있고 지금도 접속이 가능합니다. 어제 그래서 제가 언론들한테 공개 시연을 다 했고, 접속이 가능한, 허용된 범위 바깥을 벗어나서 제가 지금 월선을 한 것도 아닙니다. 그 이상 것도 들어간 거 아닙니다. 자연스럽게 지금 들어간 겁니다. 클릭만 하면 김경 무조건 의원님 좀 들어가게 참아 돼 있습니다. 주시고요. 누구든지. 내용을 모르고 하지 마세요. 내용을 모르고 하지 마세요. 의원님들 이렇게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.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정치 공세하는 게 그게 의원, 국회의원이 하는 게 의원님들. 아닙니다. 본인이 들어가 봤습니까? 본인이 들어가 봤어요? 의원님들, 자, 이렇게 하면. 본인이 들어가 봤어요? 아니, 47만 자, 건. 의원님들 좀 자중해 주시고요. 47만 건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훑어본 하면 좀 회의 진행을 못 47건 합니다. 그 최기 정도밖에 의원님 안 됩니다. 말씀하시죠. 네. 자, 거기에 실려있는 총 데이터 수가 47만 건, 수십만 건이라는 얘기지. 내용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제 좀 끼어들지 마세요. 정리해 주세요. 정리해 주시고요. 의사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. 최기 의원님 좀 짧게 의사 진행.